내일장 간판주, 내일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여민 팀장님, 일단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94만 5천 원까지, 93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상당히 좀 급격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조금 갭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80만 원대 초반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난주 그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실명 매물로 바뀌면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매수 주체를 보게 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좀 사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오늘 기관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수급이 불안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목표가를 한 100만 원 정도로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렸을 때한 70만 원 밑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백신은 어디셔널한 부분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새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더 기다렸다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80만 원대 초반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좀 길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내일 저 파라다이스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뭐 종목 리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종목도 좀 실적과 관련돼서는 그냥 뭐 선방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2억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선방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분기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 좀 163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말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만 했을 때도 월 200억 이상의 좀 카지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흑자 전환은 어렵겠지만 좀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흑자 전환 기조가 예상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행이나 지금 어떤 항공보다는 좀 카지노 종목이 상당히 좀 주가가 느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앞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실적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카오 사례를 빌어서 이 지금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탄력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전고점인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관련 섹터 내에서는 제일 못 갔지만 또 그런 만큼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려봤고요. 내년부터는 확실히 실적을 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종목 리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빅히트 이름 바꿨죠? 네, 그 회사 리뷰를 좀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MS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BTS가 드디어 그동안 갖고 있던 두 개의 그 어워즈를 받았는데, 어제는 네 개로 드디어 BTS 갖고 있던 아시아계의 가수들의 그 상을 네 개, 두개더 받으면서 네 개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4월 6일 날 추천 이후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 부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있는 부분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보시면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조정이 올 때마다 저점 매수해서 갖고 가시는 것 항상 추천하고 있으니까 관련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하게 61선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볼수 있다는 부분 설명 들어봤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내일장 간판주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뭐 11월 달에 면역 체계가 형성돼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을 보고 있는 것보다 6개월 이후에 대한민국 또는 전체적인 투자 패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통신 관련주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지난주 같은 경우 SK텔레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LG U+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LG U+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3조 4,176억, 전년 대비 무려 8.36%,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886억으로 더 대단하죠. 그래서 전년 대비 한29%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오늘 또 발표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5G 관련 수혜주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정보통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동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2G 사업을 접었죠. 그런데 오늘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2G 서비스를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정통부에 냈는데 오늘 그게 허가가 났습니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14만 명의 2G폰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라 보호 조건을 걸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G 서비스가 이제 끝나고 나면 6월 말까지 이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2G 사업을 폐업을 하면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14만 명이 LTE 이상의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LG 플러스에서는 단말기 구매 비용이나 또는 요금 부담 증가 비용을 좀 줄이고 단말기 취득을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요금 할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2G 서비스에서 하고 있던 그 서비스 특히 이제 요금제를 앞으로 LTE로 전환이 되면서 요금제 10종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실적이 좋은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만 보니까 유플러스가 아이들 나라라는 누적 이용자 수가 금년에 금년까지 4,300만 명이 늘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2017년 6월 출시한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매출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1분기에 IPTV 가입자가 무려 500만 명을 돌파했죠. LG유플러스가요. 이게 이 중에 아이템이 말씀드린 아이들 나라가 상당히 주요했고요. 1분기에 LG유플러스의 IPTV에서 키즈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플랫폼을 봤던 시청했던 분들이 140만 회, 2019년도 1분기 때는 96만 회, 작년에는 129만 회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있게 지켜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앞으로 얼마 전에도 키즈 관련 또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플랫폼을 자체적으로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우선 이 종목은 직전 고점이 2019년 1월 4일에 18,700원 이었는데 1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18,000원이 도달하면 비중을 50% 줄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가지고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통신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통신이나 콘텐츠 등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 많다는 부분 설명 들어봤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내일장 간판주 매매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여기까지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